네, 그러면은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몇번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데 아이겐 밸류들이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같은 게 하나라도 있는 하나보다 더 많은 경우. 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는 디저널스라고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풀때 약간 좀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증명을 할때 일단 디저널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다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좀 일반적인 증명들은 디저널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그런 성질들이 성립한다. 그거를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허밍턴 오퍼레이터의 몇 가지 특징들은 아이긴 밸류들이 항상 리얼이고 그다음에 아이긴 벡터들이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은 확실하게 오르소고널하다. 그리고 이런 성질로부터 이 아이겐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사용하면은 허밍턴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다이아고날 형태로 나타난다. 예, 그게 허밍턴 오퍼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들 세 가지였죠. 그다음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허밍턴이랑 약간 다르게 이제 얘는 아이겐 밸류의 크기가 항상 1로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전 시간에 했던 건데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아무리 곱해도 그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놈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그 아이겐 벡터들이 오르소고널하다. 그런 얘기가 얘네들도 이게 보존된다.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유니테리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도 서로 직교한다. 다른 그 아이겐 밸류들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의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강조했던 게그 우리가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그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이 오퍼레이터를 특정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행렬이 나타날 거고 그런데 똑같은 오퍼레이터를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그 행렬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면은 뭐좀 다른 게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얘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변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변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U라는 요 행렬은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다음과 같은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 행렬을 그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으면, 그렇게 찾은 이 행렬이, 여기에 사용되면은 얘네들을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 자체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이 행렬도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결과를 약간 좀더 일반, 좀더 스페시픽한 경우에 적용하면은 아까 그냥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허밍턴 오퍼레이터에다 특히 적용을 하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오스노멀 베이시스 대신에 새로운 베이시스를 쓰는데 그냥 아무 새로운 오스노멀 베이시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허밍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그 오스오고널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밍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저희가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일종의 그 오스노멀 베이스 새로운 오스노멀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아이겐 베이시스에서는 그 허밍턴 오퍼레이터가 항상 다이아고날 형태로 나타난다. 예, 이게 그 굳이 마지막에 했던 그 레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일반적인 그 허밍턴 오퍼레이터의 성질만 가지고도 이 관계는 유도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그뭐 뭔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을 찾고 싶다. 그러면 앞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서머리한 그렇게 생긴 그
오퍼레이터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그 오퍼레이터를 그 원래 사용하던 베이시스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으면은 그럼 다음과 같은 관계로 새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형태는 항상 다이아고날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그 이미 배운 개념은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사용하면 그러면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다이아고날 형태로 쭉 나타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두 개의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나왔다. 사실 그 양자역학에서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허미션 매트릭스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측정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의 측정과 다른 종류의 측정을 할때 그때마다 다른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대각행렬 형태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나중에 그 문제의 복잡도를 완전히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그 대각행렬 형태로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럼 과연 두 개의 다른 그 오퍼레이터가 주어졌는데 각각은 허미션 오퍼레이터고 그럼 각자마다 다른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들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러 개의 다른 베이시스를 쓸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베이시스를 하나를 통일하고 모든 그 오퍼레이터라든지 벡터들을 그 통일된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내기 좋겠죠. 그럼 과연 만약에 우리가 약간의 어떤 자유도가 주어졌을 때 베이시스를 선택할 때 그때 최대한 많은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을 대각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예,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이런 그 오퍼레이터가 주어졌는데, 이런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팅 한다면, 커뮤팅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예, 기억하시겠지만, 만약에 오메가랑 람다가 주어졌을 때, 이거 순서를 바꿔도 되냐? 예, 이게 0,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은, 그러면 커뮤팅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두 개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겐벡터들이 존재해서 그 아이겐벡터들을 사용하면은 동시에 두 개의 행렬을 대각화시킬 수 있다는 게그 결론입니다. 근데 뭐 거꾸로 보면은 자, 저희가 이거를 딱 봐도 이두 개의 오퍼레이터의 순서를 쉽게 못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들이 대부분 어떤 매트릭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나타내는데,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매트릭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의 매트릭스 순서 바꾸면은 그러면 곱셈이 완전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이 매트릭스가 이미 뭐, 오메가 1, 오메가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각행렬만 0이 아니고, 대각선분만 0이 아니고, 나머진 다 0인 이런 애였다. 다 0이다. 그러면은 이거 두개 곱하면 결국에는 오메가 1 곱하기 람다 1. 그 다음에 나머진 다 0이고 대각선 성분만 오메가 2 곱하기 람다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 두 개의 행렬이 이미 대각행렬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 경우엔 얘네들 순서 바꿔도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여기 스어렘의 역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역인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미 대각행렬로 나타나져 있다면, 그럼 걔네들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그러니까 커뮤팅한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그 커뮤팅한다면, 그럼 걔네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대각화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베이시스들은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디젠을 타냐 안 하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그 증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둘 중에 하나는 넌 디젠을 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 오메가가 넌 디젠을 타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에 그 어떤 특정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하나를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성분을 갖는 오메가 I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장할 건 뭐냐면 얘는 원래는 얘그 아이겐 벡터였는데 이 아이겐 벡터에다가 앞에다가 커뮤팅하는 새로운 오퍼레이터. 이 오퍼레이터를 곱하면은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벡터가 됐잖아요. 이 벡터 역시도 얘의 아이겐 벡터다.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의 아이겐 벡터가 있었는데 여기다 다른 오퍼레이터를 곱하면 당연히 얘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벡터가 되겠죠. 근데 그 벡터마저도 자기 자신의 아이겐 벡터다라는 걸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벡터가 얘의 아이겐 벡터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쟤한테 저 V에다가 오메가를 했을 때 얘가 V에다가 어떤 상수만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를 따져보면은 요게 정의를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써야죠. 얘네 둘이 커뮤팅한다는.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는 뭐 이게 결합법칙이, 일종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가 얘한테 먼저 작용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얘는 람다에 요게 여기라고 이미 약속, 그러니까 이 성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얘가 스칼라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뭐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i 그다음에 람다 오메가 i.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보였냐면 이거거든요. 자,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요걸로 시작했고 끝이 요걸로 끝났어요. 그 얘기는 V라는 벡터는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 또한 가지 성질까지 나온 게 뭐냐면 그 벡터의 아이겐 밸류가 오메가 i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이 non degenerate 요 조건을 걸었었냐면 똑같은 오메가 i라는 그 아이겐 밸류를 갖는 또 다른 아이겐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 벡터는 이 새로운 벡터 V는 요 원래 벡터랑 차이가 나봤자 크기만 차이가 나지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얘가 아이겐 벡터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뭐 3을 더 곱한다. 그래도 3, 3 이렇게 곱해도 얘는 요 조건을 만족하겠죠. 어차피 스칼라 값이 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주어지면은 그 아이겐 벡터에다가 그 스칼라 값을 좀 곱하면은, 그러니까 상수 값을 좀 곱하면은 그 경우에는 걔는 여전히 아이겐 벡터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런 아이겐 밸류를 갖는 그 아이겐 벡터는 유니크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랑 얘가 차이 날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뭐 V에다가 V는 얘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어떤 그 스칼라 값을 곱할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칼라 값이 어떤 값인 근데 요거를 다시 따져보면은 원래 얘가 요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람다 오메가 i. 자, 이게 무슨 식이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그 조건식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얘기하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오메가 i는 람다의 아이겐 벡터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 오메가의 아이겐 벡터는 예, 처음에 시작한 거는 오메가의 아이겐 벡터로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메가의 아이겐 벡터는 이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가 람다라는 오퍼레이터랑 커뮤팅할 때는 동시에 커뮤팅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가 되기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같은 하나의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도 이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동시에 대각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예, 이거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넌 디저레이트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예, 그래서 좀그 증명이 좀 쉬웠는데 그 이게 둘다 디젠을 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증명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결론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예, 이 레퍼런스를 좀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게 엘레간트하다면 엘레간트한 그런 증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자, 오퍼레이터의 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우리가 보통 벡터가 주어지면은 벡터가 있을 때 얘한테 우리가 어떤 할수 있는 게 뭐 여기다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값을 그냥 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 스칼라는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스칼라 값은 제가 두 개의 스칼라를 곱할 때 얘네들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어떤 오메가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제가 요 앞에다 곱하든 아니면 뒤에다 곱하든 순서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C 넘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클래시컬 넘버. 그럼 왜 클래시컬이라고 부르냐? 걔랑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터는 순서를 마음대로 못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퀀텀 미케닉스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퀀텀 넘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Q 넘버랑 예, C 넘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제가 왜 이걸 구분을 하냐면 일단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F of X라고 할때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스칼라 값을 넣는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우리가 여기다가 오퍼레이터를 넣는다고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스칼라 값의 함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퍼레이터의 함수도 생각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의 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니면 Q 넘버의 함수라는 건 뭐냐?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함수라는 걸잘 아는 게 결국엔 C 넘버에 대한 함수니까 얘네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 그나마 뭐 만약에 F of X가 X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대신에 어떤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었다. 오퍼레이터를 일종의 그 행렬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F of 오메가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뭐 그래서 행렬의 제곱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은 sin of X.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오퍼레이터를 넣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C 넘버에 대한 함수는 얘가 특징 중에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F of X는 예, 얘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sin X마저도 여러 가지 그 폴리노미알들 그러니까 X의 폴리노미알의 그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아마 예, 홀수만 있었겠죠. 뭐 예, 여기 앞에 개수들 잔뜩 붙고 예, 그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F of X는 결국에 그, 예,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예, X의 N승에 뭐, 예, 이런 코이피션트 붙은 애들의 모든 합.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이 함수에 해당되는 그 X 대신에 저희가 오퍼레이터를 넣으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함수마저도 그냥 똑같이 정의를 해버리면 되겠죠. n equal 0부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매트릭스가 주었을 때 걔의 n승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거 앞에다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를 우리가 주어진 어떤
오퍼레이터의 함수라고 정의를 하자.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행히도 대부분의 그 C 넘버 함수들은 그 테일러 전개로도 예,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다 폴리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폴리노미얼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함수 중에 하나가 테일러 익스펜션 할때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n 팩토리얼의 예. x의 n승이죠. 그러면은 오메가의 익스포넨셜이란, 그럼 똑같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고, 오메가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터를 n번 가해주면, 그러면 얘가 그이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예,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은 다요 서메이션을 했을 때 얘가 컨버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예, 저게 돼야죠. 물론 컨버지 안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논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 봤고, 이제 좀더 그냥 아무 오퍼레이터 말고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게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함으로써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는 아이겐 베이시스를 사용하면은 항상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은 생각을 뭐를 하냐면, 그 논의의 그 사용할 베이시스를 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 베이시스를 사용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이 오메가가 곧장 이와 같은 대각행렬로 쭉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D라는 행렬을 그 행렬의 이런 함수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 D가 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 m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오메가 m에 대한 행렬의 형태는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가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얘를 n번 곱하면은 그냥 대각행렬에 있는, 보통 이 대각행렬에 있는 애들이 아이겐밸류가 되죠. 아이겐밸류에 그냥 m승이 됩니다. 그럼 다시 요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함수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그 연산자를 n번 곱해야겠지만, 연산자에 해당되는 그 행렬이 이제는 대각행렬로 돼 있기 때문에 대각행렬을 n번 곱하고, 그 얘기는 결국에 그 얘라고 얘 m승 해봤자 결국엔 대각행렬이고, 그런 애들을 여러 개를 합쳐봤자 여전히 대각행렬이죠. 그럼 각각의 대각선 성분에 나타나는 값은 뭐냐면, 요 각각의 값을 마치 여기다가 그냥 그 폴리노미얼에다 그 숫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들의 그냥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1에 요런 서메이션, 그 다음 오메가 2에 해당된 요런 서메이션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값들을 합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값이 결국에 요것만 딱 보면, 다시 보면은 그냥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 테일러 전개한 거나 똑같죠. 그리고 다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얘는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행렬의 그 함수를 찾을 때 굳이 막 복잡하게 몇 번씩 제곱하고 그럴 필요 없이 각각의 그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걔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럼 걔를 대각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대각화를 시킨 다음에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냥 실수 함수를 그냥 구해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꼭 이런 익스포넨셜뿐만 아니라 임의 함수에 대해서도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함수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베이시스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개 이상의 여러 개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그뭐 A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했다.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걔네들을 베이시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A라는 오퍼레이터랑 제가 지금 관심 있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랑 서로 커밋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통 아이겐 베이시스를 가질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오퍼레이터의 그 아이겐 베이시스로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행렬을 굳이 그 대각화시켜 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약간 허미션이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두 번째 제일 처음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임의의 어떤 오퍼레이터가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일단 좀 다른 베이시스에 의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이아고날이 아닌 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얘를 그 유니테리 트랜스폼을 적용하면은 그러면 대각화 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관계식이 요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런 새로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걔를 그 원래 베이시스에 대해서 쭉 나타내면은 그러면은 뭔가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으면은 그럼 행렬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얻어진 행렬을 그 저희가 관심 있는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그 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난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다가 앞뒤에다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은 그럼 궁극적으로 얘가 그 다이아고날 형태의 매트릭스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자, 얘가 저희가 이게 넌 다이아고날 형태인데 여기다가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랑 걔의 그 어드조인트를 곱한 다음에 곱하면 그럼 얘가 다이아고날이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 양쪽에다가 그 U를 곱하면은 그럼 U와 U 대거가 만나면 아이덴티티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U가 붙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요 사이에다가 요 오른쪽에다가 U 대거를 하나씩 하나씩 곱해주면은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예, H는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그 예,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H의 제곱은 U D U 대거 그 다음에 U D U 대거가 되는데 얘는 유니테리니까 그냥 아이덴티티가 돼서 그냥 사라지고 그러면 U 곱하기 D 두 번 곱하고 U 대거니까 얘는 U의 D square 그 다음에 U 대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게 N번이 있었다. 그럼 얘도 결국에는 N번이 될 겁니다. 예,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껴서.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넌 다이아고날인 형태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걔의 펑션은 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구해야겠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요 관계를 쭉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관계를 쭉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U 곱하기 그다음에 안쪽에 요런 애들 잔뜩 예, 그러니까 M승되고 걔네들한테 코에피션트 곱해 가지고 더해지고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만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따로 분리가 되고 나머지 요거가 바깥에 곱해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의 M승이니까 얘도 다이아고날이 나올 거고 걔네들을 다 더해봤자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함수는 요거의 형태는 항상 다이아고날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앞 페이지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애가 요거랑 요거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요거만 다이아고날 형태로 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곱하는 건 훨씬 쉬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허미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함수를 계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개념이 우리가 함수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걔를 함수의 미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우선 뭐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면은 뭐 예, 아까처럼 이런 오메가의 함수가 주어졌는데 오메가의 함수에다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람다를 곱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 속에 들어가 있는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미분을 해보는 걸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미분의 정의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람다를 가정하고 얘를 리밋으로 0으로 보낼 때, 그 다음에 얘네 간의 차이를 뭐, 예, 차이를 요걸로 나누는 거, 그거를 보통 미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산술적인 미분이랑 거의 비슷한데, 단, 유일하게 다른 건 얘가 그, 그냥 싱글 밸류가 아니라 어떤 뭐 매트릭스 형태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데, 근데 뭐, 그거 자체가 크게 이거를 미분을 못하게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혹시라도 어떤, 오퍼레이터의 함수 형태로 주어졌는데 걔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하면은 그런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는데 라는 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임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이런 애가 주어졌을 때 약간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람다 오메가를 하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람다 오메가의 그냥 n승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그 람다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예,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그 예,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람다가 바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이 값밖에 없는데 저 값 자체는 그, 요, 서메이션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얘가 람다의 n승, 그 다음에 오메가의 n승인데, 오메가는 어차피 람다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람다 오메가에 대해서 d 오버 d 람다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결국엔 영향을 주는 거는 얘에 대해서만 미분할 거고, 얘에 대한 미분은 그냥 n 곱하기 람다 n-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정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m이 0일 때는 람다의 0승을 람다로 미분하면 그냥 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이 1인 경우부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요거 n-1에 맞춰가지고 여기 원래 있던 m승 중에 하나를 바깥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n-1개만 여기다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이 여기를 캔슬 시키니까 n-1의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n-1을 새로운 n으로 정의하면은 그럼 n은 0부터 되니까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형태가 돼가지고 결론은 그 주어진 원래 함수 곱하기 그 안에 있던 매트릭스가 튀어나온 형태인데 자 이거를 예 뭐 제가 이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거로 똑같이 쓸게요. 예, 허미션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h의 2의 람다 h가 나왔는데 자, 이 식의 형태를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 행렬이 아니었다. 행렬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람다 a였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미분하는지 잘 알죠? 이거는 보통 예, 체인 룰이 적용돼가지고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미분을 한번 더 해주는 게 체인 룰이죠. 그래서 아, t가 아니죠. 람다죠. 예,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럼 요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랑 지금 이거랑 모양은 거의 똑같죠. 예, 그래서 그 이게 그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런 그 미분하는 룰을 많이 따라가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기억하거나 그런 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게 왜 강조가 되냐면 나중에 예, 바로 다음 장에서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앞에서 그 예, 행렬의 미분 같은 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벡터의 미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디퍼렌셜 이퀘이션인데 그냥 이렇게 주면은 뭐 되게 뜬금없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런 약간 유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뜬금없진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잠깐 이거 결과는 제가 잠깐 여기다 적어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어떤 람다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d 오버 d 람다는 h의
익스포넨셜의 람다 h. 얘 위치는 큰 상관이 없는 게 얘가 다 같은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폴리노미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뭐 h 곱하기 h의 m승은 h의 m승 곱하기 h의 m이기도 하니까 이 사실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얘랑 얘가 같은 그 행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둘이 서로 다른 행렬이면 저렇게 마음대로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다음과 같은 벡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 벡터의 앞에다가 그 어떤 오퍼레이터를 곱하고 얘는 그냥 그 이매지너리 컨스턴트죠. 이런 걸 곱한 거와 같다. 이런 행렬 방정 아 저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거에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가지고 얻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도 지금 나와 있듯이 이 벡터라는 게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0일 때 주어진 어떤 벡터가 있겠죠? 이 벡터가 나중에 시간이 t가 됐을 때 바뀌는 이 벡터가 있을 때얘 원래 얘와 얘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얘는 원래 초기 이 벡터에 여기다가 유니테리 오퍼레이터. 이제 갑자기 유니테리가 나왔죠? 요 앞에다가 시간의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난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를 곱하면 된다.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거를 제가 먼저 가정을 할 건데요. 근데 이런 가정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예, 좀 약간 간단한 예? 아주 간단하지 않은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벡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된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안올수 있어서 제가 그냥 열 벡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자, X1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X2 시간에 대한 벡터. 그럼 이게 벡터가 됐죠? 그거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3, 2, 마이너스 1, 0. 뭐 이거는 일종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죠? 그 다음에 거기다 맨 마지막에 벡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이런 형태를 제가 그냥 예로 만든 거죠. 뭐 아직도 약간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보다는 훨씬 더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뭐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가 그냥 제일 쉬운 방법, 그러니까 제일 프리미티브한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식은 뭐냐면 x1 타임 미분은 이거는 x1 더하기 2x2가 되고요. 그다음에 x2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x1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요런 그두 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은 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를 한번더 미분한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얻는 게 x1의 2 닷은 3x1 닷, 그다음에 플러스 2x2 닷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2 닷이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x1으로 그냥 치환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x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상미분 방정식이 됐죠. 그럼 얘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x1 닷은 마이너스 3x1 닷 플러스 2x1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 푸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예를 들면 이런 안산을 해가지고 그
요런 애를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 그러니까 요런 애를 요식에다 대입을 시켜 보면은, 그럼 쟤는 여기로 가져올게요. 그럼 얘는 두 번 미분되니까 c 곱하기 s의 제곱에 exponential s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c 곱하기 이제 한 번 미분하니까 s2st,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미분 안 하니까 c2st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 곱하기 2st로 묶어버리면 s의 제곱 마이너스 3s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s-2 s-1이 돼가지고 이게 0이 되니까 s는 1 또는 2가 되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x1은 어떤 개수인지는 모르겠지만 2라고 하죠. 그 a 곱하기 exponential s가 1일 때 그냥 t, 그 다음에 s가 2일 때 exponential 2t,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x2도 찾아야 되는데 x2를 찾는 방법 중에 간단한 건 뭐냐면 그냥 요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2x1을 생각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2x2는 x1 다세 마이너스 3x1. 그러면 x1 다스는 a, 그 다음에 요거 뭐 미분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b 곱하기 2 exponential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1이니까 마이너스 3a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2 2t니까 2x,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요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2a 2t,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지면은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2 2t.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럼 요거로 그냥 끝날 수는 없는 게 이제 a랑 b를 알아야지 좀 더 정확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 b를 찾으려면은 그러면은 이때 사용하는 게 이니셜 컨디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x1이 시간이 t일 때의 값이 주어졌다면, 그럼 여기 t에다가 얘도 사실은 그 각각이 요게 t, 요게 t였겠죠. 예. 여기다가 t 이퀄 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다 t 이퀄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2x2의 0은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a, 얘는 1이 되고,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a랑 b를 구해보면은 그냥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하면은 그러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a만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x1 0 더하기 2 x2 0 정도 남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b가 뭔지를 구해보면은 b는 x1 0 마이너스 a니까 요게 마이너스 a, 요게 마이너스 a니까 요거 더하면은 2 x1 0 더하기 2 x2 0 정도 나오겠네요. 예. 자, 요렇게 구했고,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한 결과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예, 여기를 좀 지우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요, x1 t는 a가 얘니까 x1 0 더하기 2x2 0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겠죠. A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테고 요 끝에 요게 붙을 테고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어 보면은 B는 2x1 0 더하기 2x2 0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2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제가 그 x1 0랑 x2 0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x1 0는 마이너스 2t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2 e to the et. 예. 그 다음에 x2 0로 또 묶으면은 여기니까 마이너스 2 et 그 다음에 얘니까 플러스 2 et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주면은 x2는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2x2는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2a니까 a가 요거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플러스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다 곱해버릴게요. 그럼 플러스 2, x1, 0, 그 다음에 플러스 4, x2, 0 해서 익스포넨셜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x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2, 0, 한이 정도 나오겠죠? exponential et.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x1과 x2로 묶어주면은 그러면은 x1은 2 곱하기 et 그다음에 여기니까 마이너스 2 EET 그 다음에 X2 0는 4 곱하기 ET 그 다음에 X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E to the ET 2T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를 지우고요.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x1t, 그 다음에 x2t는 x1에 t가 0일 때 값, 그 다음에 x2가 t가 0일 때 값. 한마디로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이니셜 컨디션 벡터랑 최종 벡터 간에 다음과 같은 행렬 형태로 우리는 항상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가 들어와야 되는 애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2 e to the 2t 그러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e to the t 플러스 2 e to the 2t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2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다 2씩 나눠주고 e to the t 마이너스 e to the 2t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 곱하기 et 마이너스 e 2t 이렇게 되겠네요. 예, 틀린 건 없는 거네요. 예. 자, 근데 뭐 사실 이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자, 요런 식의 형태의
그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최종 벡터는 시간이 t일 때의 벡터는 시간이 0일 때의 벡터. 예, 시간이 t일 때의 벡터는 시간이 0일 때의 벡터에다가 어떤 그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매트릭스는 t에 대한 어떤 디펜던스를 내부에 가지고 있을 거고요. 뭐 근데 이런 좀 복잡한 형태가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런 일반적인 벡터의 미분 방정식은 결국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얻을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예제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 확실하게 감은 안 오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구나까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면 그럼 이제 얘기를 좀더 진행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솔루션이 이런 형태로 쓰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그 실제로 그러면 이 U라는 애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사실 찾는 게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이제 여기다 직접 그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얘에 대한 조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시작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그러면 그 U의 T 그 다음에 푸사이 0 예, 이거에 대한 미분은 I 오메가 U, T, 그 다음에 푸사이 제로 뭐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러면은 얘는 지금 T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는데 얘는 그냥 고정된 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만 적용하겠죠. 그래서 U에 U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그리고 이걸 전체를 푸사이 제로로 그냥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쟤를 이렇게 땡기면은 마이너스 i 오메가 u 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초기 값이 뭔지에 상관없이 얘가 항상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거 전체가 0으로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u라는 이그 행렬의 조건은 뭐냐면 얘는 이런 조건을 그냥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일반 그 진짜 숫자로 된 그러니까 스칼라에 대한 매트릭스 아 저기 솔루션이었으면은 아마 이거 많이 풀었을 텐데, 예, 뭐 X에 대한 아니면 Y라고 할까요? 그냥 F라고 할까요? Y라고 하죠. 예, Y는 뭐 I 오메가 Y 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얘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면은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게 다시 원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곱해지니까 이런 형태 될수 있다. 자, 그럼 이거랑 유사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여기는 그 제가 요거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을 때 요게 숫자였는데, 이게 지금 오메가가 숫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 오퍼레이터면, 그럼 아까 우리가 요런 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u는 익스포넨셜에 i 오메가 t면은 그럼 요걸 만족합니다. 아까 요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는 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미분 방정식 푸는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게 아마 많이 들어봤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실 거의 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그 어떤 솔루션들이 나중에 무슨 프로파게이터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걔네들이
결국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조건을 걸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오메가가 허미션이면 그러면은 요 방금 전에 얻은 요 솔루션 있잖아요. 요 솔루션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뭐 이게 지금 딱 처음 보니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약간 이거를 그 스칼라 버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저기 허미션은 어떤 애였냐면 얘는 아이겐밸류들을 리얼 값을 갖는다고 했죠, 무조건. 근데 예 그러면은 약간 이 오메가가 하는 역할 중에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약간 리얼에 가깝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그 이게 오메가가 리얼 값인데 이런 리얼 값을 익스포넨셜 i의 오메가 t 여기다 넣으면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익스포넨셜 i 세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크기가 1로 딱 고정이 된 그 유닛 모듈러스를 갖는 컴플렉스 넘버가 됩니다. 근데 그게 뭐랑 관계 있었냐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랑 관계 있었죠. 그래서 그 예, 이게 그냥 완전히 우연이 아니라 서로 항상 이게 연결돼 있고요. 그게 사실은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되게 중요하게 녹아 있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